자, 은규현 선수가 이제 1세트 15대 7로 비교적 좀 편안하게 자기 플레이하면서 세트를 따냈는데요. 자, 2세트는 은규현 선수가 초고 공략합니다. 선택은 앞돌리기 내지는 뒤돌려치기인데, 일반적이면 앞돌리기를 가겠죠. 뒤돌려치기인가요? 앞돌리기로 가는군요. 지금 오차가 굉장히 컸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발을, 이렇게, 저걸 발을 어떻게 했다고 해야 될까요? 파묻는 거죠? 약간 파묻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파묻는 건가요? 네. 비빈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가요? 발을 파묻는다? 오, 네. 참 다양한 리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런 장면을 또 이렇게 느린 화면으로 잡아내니까 화면이 풍성해지는군요. 네. 자, 더블 쿠션 아래쪽으로 내리는 공 좋아요. 좋습니다. 자, 네. 멋지게 득점합니다. 이현성. 네, 득점되고 난 이후에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네, 뭔가 좀 불편한 표정이네요. 네, 어렵죠. 키스를 빼기도 어렵고, 키스를 빼면서 각도를 맞추려고 했을 때 얇게 끄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모든 배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얇게 끄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 하고 횡단으로 지금 선택을 바꿨어요. 횡단이 이렇게 이제 아, 좀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이현성 선수가 첫 득점하고 난 이후에 다음 배치에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는데, 횡단샷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아래쪽에서 조금 더 횡단하다가 맞아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투뱅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전력은 많이 주지 않을 것 같고요. 살짝의 회전을 가미하고. 네. 자, 원쿠션 지점을. 네, 좋습니다. 잘 잡아서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이현성 선수가 한점 기록하고 다음 이닝을 받았는데 바로 또 뱅크샷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예, 까다로운 배치를 이렇게 받았는데 실패하고 난 뒤에 넘겨져 버리면 너무 속상하죠. 그쵸. 지금 속상한 표정이 딱 보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쓰리뱅크를, 지금 저 쓰리뱅크로 쪽으로 가네요. 자세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항상 짧을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그냥 저렇게 자세가 좀안 좋은 상황에서는 팔로우가, 내공이, 그러니까 큐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원쿠션에서 솟구침을 방지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각도를 그대로 치면 항상 각도가 짧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보정을 한다고 표현을 해서 좀더 앞쪽을 재고 치는데 또 너무 앞쪽을 재면 좀 불안하거든요. 조금 전 장면은 그래도 왼손잡이니까 또 조금 나았던 거 아닌가요? 왼손잡이니까 저렇게까지라도 할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아마도 직접 코너로 들어가는 뱅크샷이 좀더 나았을 것 같아요. 네. 원투 이후에 그냥 내려와 버리네요. 더 두껍게 밀려고 했는데 너무 두껍게 밀게 되면은 단쿠션으로 못 가고 장쿠션으로 갈수 있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두께가 조금씩 빠지고 지금 이제 두께가 너무 많이 빠져서 밀질 못했죠. 네. 아무리 당점을 잘 주고 아무리 스트로크가 좋아도 두께가 얇으면 못 밉니다. 그렇죠. 네. 뒤돌려치기가 각도가 좋습니다. 네. 네, 회전이 부족해요. 짧아요. 네. 이 공도 회전이 부족하단 말보다는 두께가 좀 두껍게 맞았다는 게더 맞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현 선수
이현성 선수에게 찬스가 왔어요. 하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자, 이현성 선수. 자, 노란 볼 뒤돌리기. 쿠션으로 득점에 성공. 자, 네. 다음 배치도 괜찮나요? 네, 괜찮게 만들어졌고요. 근데 빨간 공이 조금 신경 쓰이긴 하겠네요. 네. 자, 브릿지에서 아무래도 이번에도 무난하게 득점이 네, 되죠. 득점 됐습니다. 연속 득점. 이 다음 배치가 조금 애매하게 섰는데요. 아까 성공을 못했던 밀어치기를 치든지, 내지는 비껴치기를 잘 끌어서 가든지 둘중 하나일 것 같은데, 둘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투뱅크로 왔어요.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성공. 네. 자, 투뱅크 지금 잘 걸리면서 네, 득점이 됐습니다. 5대2로 앞서 나가는 이현성. 자. 어떤 공략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지금 투뱅크 네, 노란볼에 잘 걸리면서 해결이 됐어요. 노란 공을 좀 적절한 두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뱅크샷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노란 볼에 잘 걸려야 되는데, 아, 아. 이번엔 안 걸리네요. 원뱅크 걸어치기로 시도했습니다만. 자, 상당히 안타까워하죠. 원뱅크 걸어치기를 하려고 한 건데요. 조교 성공했더라면은 뭐 7대2로 앞서 나가면서 초반 분위기를 확또 제압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뭐 5대2는 누가 앞서고 뒤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것도 길게 좀 길게 빠지네요. 빠집니다. 이 베트남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 이제 또 베트남 당구 팬들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또 응원하는 열기를 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베트남의 당구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또알수 있죠. 자, 배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여기서 회전이 정말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대로 올라와줘야 네, 되는데. 쉽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현성 선수가 1973년생, 응유엔과 응유엔 선수가 1982년생입니다. 올 시즌에 투어에 합류했고 팀리그에서도 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응유엔과 응유엔 선수입니다. 시즌 에버리지가 1.567이면 뭐 상당히 준수한 에버리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뭐 지는 경기에서도 훌륭한 플레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잘 치고 오도 졌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약간 흔들렸어요. 네. 이 전이닝도 그렇고, 지금 이 배치도 그렇고, 지금 본인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웃음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무릎을 탁 하고 때립니다. 이런 배치는 솔직히 실수하면은 정말 아픈 배치예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런 표정 있잖아요. 네. 저렇게 해맑은 아이 소년처럼 웃는 표정. 저게 어떻게 보면 웅웅웅 선수의 뭐 트레이드 마크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네, 지금도 지금 이현성 선수 득점 됐을 때 여전히 해맑은 표정을 지었던 이 웅웅웅. 아, 지금 키스가 났어요. 네. 살짝 키스가 나면서 들어갔고, 아.
네, 그래서 인사를 하니까 응원 선수가 지금 웃음으로 네, 답례를 해준 거죠. 그렇군요. 네. 비껴치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7대2로 앞서 나갑니다. 이연성. 2연속 득점을 기록하면서 이연석 선수가 이번 세트에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돌리기죠. 단장, 장단으로 득점됐습니다. 네, 좋아요. 8대2. 자, 이렇게 좀 흐름이 왔을 때좀더 치고 나갈 필요가 있죠. 그렇죠. 쫓아오기 전에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이현성 선수도 프로당구 원년부터 이제 함께 플레이를 해 오고 있는 선수입니다. 스치듯 얇게 공략했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정말 너무 스쳤네요. 네. 너무 두껍지는 않게 공략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죠? 이 정도 두께면은 뭐 몇십 분의 일 두께일 거예요. 그렇죠. 너무 얇게 공략돼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뒤져있는 응유엔, 구어공유엔. 자, 응원 선수에게 지금 배치가 계속 괜찮게 오고 네. 있거든요. 여기서 한번더 놓치면 정말 또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돌리기 공략. 네, 좋아요. 1세트를 비교적 좀 빠른 이닝에 승부를 봤던 응유엔 구어공유엔 선수인데 초구를 놓쳤고 뱅크샷 득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공타 이닝이 꽤 많은 이번 세트입니다. 자, 그리고 좀 파고 들어가게 치면 원뱅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파고 들어가기 치기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부드럽게. 자, 파고 들어갔고요. 어우, 아, 성공하네요. 득점됩니다. 네. 자, 8대5가 됐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응유엔 구어공유엔. 스리뱅크를 저쪽으로 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각도는 나오기가 좀 쉽지 않고요. 완벽하게 뽑아낸다는 건가요? 자, 완전히 스리뱅크 이게 뽑아냈어요. 걸리나요? 넘어갑니다. 와, 오히려 남 넘네요. 네. 지금은 이제 코너를 친다라는 개념을 갖고 갔을 때 코너에 있는 점을 향해서 보통 보내놓는데, 네, 당첨 많이 낮췄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코너를 찝어놨죠. 네. 네. 당첨을 낮추면 이제 좀 길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옆돌리기. 자, 좋습니다. 일목적 포지션도 좋아요. 9대5로 앞서 나가는 이연성. 세트 스코어 이제 0대 2로 뒤져 있는 상황에서 승부치기까지 가서 이기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만 사실 쉽지 않죠. 그쵸, 정말 어려운 길이죠. 네, 이연성 선수는 지금 1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이번 세트 좀 앞서가고 있을 때좀 집중력을 발휘해서
세트를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도 잘 쳤는데 아쉽네요. 장단으로. 아, 정말 지금 배치는 좀 맞춰줬으면 했던 공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네. 오, 이렇게 보니까 더 아쉽네요. 네, 완전 박빙으로 빠졌죠. 자, 두께를 네, 이렇게 써서 옆돌리기를 해야 하죠.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 배치인데요. 아, 지금 네. 회전 조절 너무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배치는 하나 들어가고 나면 어깨가 탁 풀리는 듯한 느낌을 아, 받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두께도 두께지만 당점 컨트롤과 스트롱 느낌 컨트롤까지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 배치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도 당점을 빼고 잘 진행시켰고요. 자, 빨간 볼트 돌리기. 좀 각을 형성해 줘야 되죠. 살짝 타격. 자, 마지막이 접어줘야 됩니다. 회전이 살아 있는데. 네, 마지막이 못 접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목적구의 두께를 처음부터 두껍게 치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회전이 사는 거죠. 지금은 좀 아쉬울 것 같네요. 자, 이현성 선수 가까이 있는 자, 빨간 볼트 돌리기. 자, 비켜치기 형태로 보냐. 자, 괜찮나요? 짧은가요? 좀 짧을 것 같죠? 이현 선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지금은 글쎄요. 원, 투, 쓰리에서 지금 거의 회전 빠져서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거의 회전이 빠져서 좀 짧은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팁을 좀 아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투뱅크가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오, 그러게요. 아주 부드럽게 원뱅크로 가는군요. 네. 설마? 저공이 맞고 뒤쪽으로요. 본인도 들어가면서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기대를 했었을까요? 그게 좀 미안했던 걸까요? 아. 자, 두께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넘어갔어요. 네, 끝까지 한번 쳐다봤었던 응유행 거군요. 안 봤네. 아, 이런 표정 참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느껴지는 상황이잖아요. 저런 표정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웃습니다. 네. 자, 저희는 웃지만 이영선 선수는 집중해야겠죠. 그렇죠. 네. 응우 네. 선수가 쫓아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10대 6으로 앞서 나가는 이현성. 이름 가지고 농담하거나 이러면 이제 아재 개그라고 해서 사실 요즘에는 웃기기보다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래도 썰렁한다 치더라도 분위기가 나빠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이현성 선수 이름도 이제 연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네. 그죠. 뭐 연성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연성이요? 아. 네, 여기서 정리하죠. 더 얘기하다가 아,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시면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10대 6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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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뱅크.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3뱅크로 가겠습니다. 네. 자, 뒤에 공을 노리는 게 좀 더 일반적이고요. 네. 걸어치기 형태로 돼야 되는데, 비껴치기 형태로 됐어요. 네.
지금 두 점짜리 상황이 좀 절실했던 응유엔, 구역 응유엔 선수인데, 자, 이 뱅크샷이 성공하면서 10대 8입니다. 이게, 와, 이렇게 걸리는 거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응우엔 선수도 이 배치를 투뱅크를 노려볼 만해요. 그쵸, 투뱅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뱅크 이제 빨간 볼에 적절한 두께로 잘 걸려야 되는데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오 분위기가 뭐 일순간 바뀌었습니다. 10대 10이 됐습니다. 뱅크샷 두 개가 연이어 들어갔는데요. 다쳤어요. 네. 이게 이번 세트가 이제 응유엔 쿠어 응유엔 선수의 초구 공략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현성 선수가 그래도 이제 계속 리드를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다음 배치가 옆돌리기 선택을 안 하고 비껴치기로 갑니다. 네. 자, 옆돌리기가 좀더 편할 것 같긴 한데 끌어치는 공이어도요. 옆돌리기 아니에요? 비껴치기로 갑니까? 네, 네. 비껴치기예요. 여기서. 마지막 회전이 오, 괜찮아 보이죠? 오! 아, 득점이 안 됐습니다. 네, 조금 모자랐어요. 네. 10대 10까지 만들어 놓고 달아나지는 못하는 자, 응유엔, 구어 응유엔. 정말 아쉽게 빠집니다. 네. 자, 근데 그러면서 이현서 선수에게 또 배치를 좀 묶어놨거든요. 빨간 공에 투뱅크 쪽을 노리나요? 아예 지금 맞지 않은 건가요? 이 투뱅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회전 느낌을 살짝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역회전을 주고 치다 보니까 역회전이 좀 과했던 거죠. 그래서 공이 아예 안 맞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회전력이 살짝 역회전이죠. 네. 네. 아, 이제 10대 10두 자릿수 점수대로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선수들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게좀 달라지거든요. 옆돌리기. 자, 예민한 두께예요. 그렇죠. 지금 거의 지금 일직선에 놓여 있는데 성공합니다. 네, 득점 좋아요. 자, 역전에 성공한 응유엔, 구학 응유엔. 점 이후에 다음 배치도 좀 까다롭습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까요? 횡단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더블쿠션 직접 가나요? 직접 아, 더블 갔어요. 쿠션. 네, 장장 탄으로 봅니다. 자, 이 우와. 공이 빠집니다. 아, 저 사이로 빠지는군요. 네, 아, 저 사이로 빠지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거의 비슷하게 진행했었는데요, 그죠? 네. 어려워요. 10대 6으로 앞서가다가 지금 10대 11로 역전을 허락한 자, 이현성 선수. 집중력은 발휘하되, 네, 좀 마음의 부담은 좀 내려놔야 되는데, 참,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일 어렵죠. 네. 네. 자, 뱅크샷을 노려볼 만한데요. 이게 11대 0으로 뒤져 있다가 11대 10으로 쫓아가면 똑같은 점수인데 사기가 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좀 앞서가다가 10대 11로 역전을 허락했어요. 한점 차밖에 안 되는데, 네. 역전당한 선수는 심적으로 괜히 부담감. 불안하죠. 그죠. 불안감, 부담감이 정말 커지죠. 현상은 똑같은데 이걸 대하는 선수의 마음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타임아웃을 부르고 차분하게 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해법을 보여줄지.
백샷 시도합니다. 아, 자 이거 돌아서 아, 네. 네. 어 이거 들어갔더라면은 정말 크죠. 네. 아, 타격을 꽤 줄 수 있었는데. 네. 아쉬워요. 자 이현 선수도 여기서 힘내야 되는데 패치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래도 기울기가 괜찮기 때문에 네. 네. 더블 쿠션 시도 자연스럽게 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기울기였는데요. 네. 자 편안하게 득점에 성공했어요. 11대 11 동점.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이제 넉 점짜리 승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 큐를 쥐고 있는 이현성 선수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럼요. 칼자루는 쥐고 있으니까요. 네. 네. 자 리버스도 가능하고 원뱅크도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리버스를 쳐야겠죠. 여기서 끝낼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자 리버스 공략 들어갑니다. 네. 잘 들어갔어요. 네, 좋습니다. 12대 11. 어, 최근에 그 뭐 인천을 대표하는 선수, PBA 투어에서도 이제 인천 대표하는 선수가 있는데 뭐 단연 지금 뭐 김재근 선수를 좀 꼽아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쵸? 김재근 선수 하고 또 절친이잖아요. 또. 네, 네, 그렇습니다. 김재근 선수와 함께 참 어려운 시절 동거 동락하면서 이제 우정을 나눴던 이현성 선수, 김재근 선수도. 그 이현성 선수의 성공을 바라고 있죠. 네, 서로 서로 응원하는 또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원뱅크로 갑니다. 아, 원뱅크를 치기에 기울기가 좀 좋진 않았어요. 참 이게 뱅크샷이 눈에 보이는데 그 확률을 놓고 저울질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 네. 판단이 참 어려운 판단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박찬 캐스터가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신 게. 네. 이게 1대 뭐 9의 확률이면 무조건 1점짜리를 가요. 네네. 뭐 2대 8이어도 무조건 1점짜리를 가는데 6대 4 정도면 정말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요. 네. 이 상황에서 이 공이 맞았을 때 상대한테 주는 타격감과 이런 걸 도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뱅크샷이 한 4대 4 정도의 확률이고 공을 맞추고 치는 게 6 정도의 확률이라시면 뱅크샷을 한번 노려볼 만하죠. 자, 세우치기. 자 키스가 아 잘 친 공인데 이 공이 아쉽게 빠집니다. 아 키스가 납니다. 아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지었던 응유엔과 공유엔. 체중이 줄고 얼굴에 살도 좀 빠지니까 눈이 훨씬 더 커 보이죠. 네. 네. 사석에서 호수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응유엔과 공유엔입니다. 응유엔 선수하고 사석에서 잠깐 뭐를 좀 먹었었는데 네. 정말 착해요. 약간 어. 영어도 되게 잘하고요. 네. 네. 엎들리기 시도. 자, 이게. 아, 득점했습니다. 설마 했어요, 그죠? 이현우 선수가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네. 쳐다보게 되네요. 기울기가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두께 컨트롤을 했습니다. 네, 고개를 좀 들어서 쳐다봤었던 응연 선수. 자 그리고 또 한 번 옆돌리기. 네. 네. 네 좋아요. 세트 포인트 14대 11. 자 여기서 무조건 끝내야죠. 그렇죠. 끝낼 수 있을 때 끝내야 한다. 이거는 뭐 어디 격언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특히 당구 경기 딱 들어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구 경기는 또 한 큐의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자, 그래도 공수를 같이 노릴 수 있는 공격이에요. 아, 치는 순간 네, 네. 바로 고개를 돌렸던 아, 이현성. 근데 지금 공수를 같이 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완벽한 원뱅크 넣어치기를 줬어요.
그리고 원뱅크 넣어치기를 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런 배치들은 힘을 아예 안 쓰고 칠수 있는 배치잖아요. 네네. 가볍게 툭 치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목 접근만 좀잘 맞으면 포지션이 좋게 쓸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이현석 선수는 지금 눈을 감고 그냥 지켜보고 싶겠어요. 눈을 감고 마무리가 안 되길. 그쵸?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눈 감고 살짝 기도하는 느낌인 것 같죠? 그래요. 네. 아, 14대 13. 자, 그래도 응원 선수에게는 좀 불행이고 이현 선수에게는 좀 다행인 게좀안 좋겠었어요. 네. 그나마 좀안 좋겠었어요. 자, 쓰리뱅크를 한번 노릴 수도 있고요. 옆돌리기 또는 앞돌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가나요? 네. 자, 당점을 우와, 이거 낮춰서 직접 성공. 멋진 공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네. 14대 14. 지금은 가마치기예요. 네. 네. 당점을 낮추고 두꺼운 두께를 쳐서 내공의 변화를 확실하게 줬습니다. 리플레이가 안 나오나요? 지금 다음 배치 보고 아마 우리 담당 PD가 네. 바로 갈까봐 네. 리플레이 가는 걸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또 세트 1점. 포인트잖아요. 네.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리플레이를 안 보여주고,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인 거죠. 자, 두껍게 보낼지, 얇게 보낼지. 옆돌리기. 자, 회전. 자, 회전 살아서 이거 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들어갑니다. 됩니다. 네. 아, 자, 응援권 응援 선수가 이 세트도 가져갔는데 이현성 선수로서는 정말 아쉬웠던 이번 세트였네요. 네, 마지막에 정말 그 원뱅크 넣어치기가 나오면서 네. 그 공은 이제 당연히 득점이 되는 거였고, 그 다음 배치인 옆돌리기를 정말 잘 쳤죠. 네, 그 그렇죠. 옆돌리기를 정말 잘 치고, 그맨 마지막에 옆돌리기도 차분하게 잘 네. 친이 배치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 완벽하게 옆돌리기. 감겨서, 네. 네. 지금 보통 보면은 거진 센터 포인트를 향해 가던 공이 한 포인트 반 정도로 갔고요. 그공 득점 이후에 이 공을 정확하게 마지막 만들어냅니다. 네, 세트 포인트까지 해결했습니다. 이 경기는 응援국 응援이 뭐 잘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현승 선수가 굉장히 좀 안쓰러운 상황이 됐어요. 네. 네, 자 15대 7, 15대 14로 1, 2세트를 모두 가져간 응援국 응援 선수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이원 리조트입니다.